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번 팬데믹 속 많은 비즈니스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가장 타격이 큰 것이 바로 스몰 비즈니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LA 한인타운에는 스몰 비즈니스가 특히 많은데요. 오늘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팬데믹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뭐 스몰 비즈니스 거의 대부분이 힘들어한다. 이건 맞는 얘기죠? 네, 전 세계적으로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은 비즈니스가 과연 있을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거의 모든 비즈니스가 힘들어할 테고요. 그중에서도 더 힘든 곳을 꼽자면 바로 스몰 비즈니스일 것입니다. 네. 전국 소매 자영업협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스몰 비즈니스 92%는 팬데믹 여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곳 중 9곳은 이 팬데믹으로 힘들게 됐다는 건데요. 네. LA 한인타운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 지난주 오랜 기간 이 한인타운에서 영업해서 한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식당 두 곳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한인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전원식당에 이어 동일장까지 특히 이렇게 수십 년 세월 동안 풍파를 이겨온 그런 식당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그렇다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스몰 비즈니스들이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서요. 어떤 거예요? 네. 포브스가 어제 스몰 비즈니스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하락을 극복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무려 5가지나. 네. 네. 근데 사실 이걸 전해드릴까 어쩔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요?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닐까. 네.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누가 몰라서 못하나 싶어서 고민을 했는데. 누가 몰라서 못하나. 네. 근데 주류 매체들도 요즘 이 스몰 비즈니스 어려움에 주목하고 있고 네. 그런 주요 주류 경제 매체에서는 어떤 방법을 그래서 추천하는지 좀 그 시각을 바라보는 면에서 괜찮을 듯 싶어서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포브스가 뽑은 스몰 비즈니스의 팬데믹 극복 방법 첫 번째 뭡니까? 네, 민첩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포브스는 팬데믹이 그 어느 것보다도 유연성 운동을 해오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아.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이 무너졌고 비즈니스들은 이로 인해 필요시되는 민첩함 그리고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만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스몰 비즈니스들은 단순히 봐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없게 됐고 성공을 쫓기 위해선 운영 방식, 절차, 물품에 모두 어떻게 다가갈지 그 접근 방식을 유연하게 열어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말은 아예 새로운 물건을 취급해야 할 수도 있고 배달 방식을 달리해야 할 수도 있고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접근 방식을 자체를 달리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은 민첩하게 행동한 스몰 비즈니스 혹시 예가 있을까요? 네, 포브스는 각 방법마다 그걸 실천한 스몰 비즈니스를 소개했는데요. 아하, 예. 여기서는 더 치즈샵을 소개했습니다. 가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치즈, 그중에서도 좀 값비싼 치즈를 팔았고요. 수입 식품을 취급했습니다. 근데 이 가게는 팬데믹 이후에 곧바로 변화에 맞췄습니다. 프레시한 식료품을 다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네. 샌드위치와 함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식사, 밀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커브사이드 픽업이 가능하게 하거나 배달을 해줬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소셜미디어와 이메일을 통해 매주 금요일 저녁에 편하면서도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어떤 걸 먹을 수 있는지 홍보해서 고객들과의 연결의 끈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포브스는 이런 비즈니스들의 경우 고객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에 맞춰서 발빠르게 변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스몰 비즈니스가 이 규모가 작으니까 이렇게 민첩한 행동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큰 회사보다 훨씬 더 민첩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네. 자, 두 번째 방법. 효율을 높이라라는 그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네, 경제가 불확실해지면 스몰 비즈니스들은 당연히 움츠려들고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네. 아무리 작은 부분을 줄인다고 해도 이게 비용은 크게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고객들의 만족도 또한 개선시킬 수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는데요. 클리브랜드에 위치한 마케팅 회사 인시비아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곳에선 직원 18명을 재택근무를 시켰는데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쭉 계속해서 그렇게 재택근무를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회사는 본부가 있는 사무실 건물을 완전히 없앨 수 있었고요. 대신 작은 공간을 빌려서 상당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한 김에 좀 더 효율적인 근무 환경까지 조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아주 빠르게 대처를 했네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이 시간에도 언급을 한 내용인데요. 기술적인 부분을 잘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여전히 많은 고객들은 아직까지도 비즈니스와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셧다운으로 인해서 비즈니스를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스몰 비즈니스들도 최대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새로운 고객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포브스는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이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한다는 게 다른 것보다도 왠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스몰 비즈니스들은 좀 주춤하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꼭 돈이 들어가지 않고 공짜로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면 많습니다. 무료가 아니라면 생각보다 아주 적은 그런 비용만으로도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아주 만족스러운 경험을 선사하는 등 꽤 큰 임팩트를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기술을 활용한다는 거.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네, 휴대전화의 그 화상통화 앱 거의 다 깔려 있거나 안 깔려 있으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커네티컷주에 있는 네커스 토일랜드라는 장난감 가게는 1948년부터 오픈해서 영업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 같은 때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 데리고 장난감 가게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에 장난감 가게는 아이폰의 화상통화 앱, 그 페이스타임을 활용했습니다. 페이스타임으로 고객들에게 전화해서 통화하면서 가게 안을 샅샅이 다 둘러보는 겁니다. 네. 새로 나온 장난감 같은 것은 소개해주고요.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어 하면 거기서 어떻게 갖고 노는지 시범도 보여주고요. 집에 머무르는 아이들은 이렇게 화상으로라도 장난감 보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가게 문을 닫기보단 새로운 방법으로 또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이런 방법은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요즘 같은 때는 웹사이트 제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듯 한데요. 저도 항상 새로운 거 찾을 때마다 꼭 웹사이트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네. 웹사이트를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매장을 찾든지 뭐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든지 하는데 그런데 이거 돈 안 들고요. 무료로 거의 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이 시간에 사실 그 한인 업소들도 웹사이트 제작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네. 그걸 들은 한 한인 청취자께서 연락해 오셔서 구체적인 방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 네. 중요한 건 무료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홈페이지 제작 플랫폼 사이트를 이용하는 건데요. 홈페이지 제작 플랫폼 사이트 두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꽤 되실 텐데 하나는 WIX. 윅스라고 있고 예? 또 다른 하나는 워드프레스입니다. 워드프레스. 워드프레스는 들어봤어요. 네. 네. 둘 다 유명한데요. 예? 이게 누구든 들어가서 자신의 웹사이트를 손쉽게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 페이먼 기능까지 넣어서 그 온라인 쇼핑몰까지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두 다 무료고요. 근데 이제 자신의 웹사이트 주소를 자신이 원하는 주소로 만들려고 하거나 하면 돈을 좀 내야 하는데 그것도 꽤 저렴한 수준이어서 부담 없이 만들 수 있고 평가가 꽤 좋은 편입니다. 네. 혹시 우리 한인 1세분들은 이제 영어가 좀 잘 서투르다. 그래서 이런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것을 정말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좀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 이런 서비스를 좀 해줘도 좋지 않을까. 네. 그렇죠? 좋은 네. 생각이십니다. 뭐 한인회도 그렇고 뭐 한인회도 지금 상당히 바쁘겠습니다만은 이 한인 단체들이 이런 이제 무료 웹사이트 만들어주기 운동 같은 것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좀 뭐 한인 타운에 있는 그 많은 한인 소매업체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뭐 웹사이트 들어가서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저도 뭐 지난번에 그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뭐 그 옷가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그 웹사이트가 있으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을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네. 네. 상공회의소나 뭐 이런 데서 말이죠. 네. 이런 특별한 좀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포브스가 전한 스몰 비즈니스의 팬데믹 극복 방법 네 번째는 뭡니까? 혁신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곡선인 상황에서 미래에 집중하기 힘든다는 걸 잘 안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과거에 했던 것들 또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에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솔루션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객들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미래의 이들은 뭘 필요로 할까? 이 질문에 답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 하다 보면 전혀 새로운 걸 해야 할 가능성이 큰데요. 피지컬 테라피스트 회사 무브먼트 X는 집에 머물러야 하는 명령에 따라서 상당수 고령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요즘 움직임도 거의 없고 거의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60대 이상 주민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8주짜리 화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마지막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어떤 내용이에요? 호의적인 태도로 신뢰를 쌓으라는 얘기였습니다. 많은 고객들 중 상당수가 현재 재정 상황으로는 가게 가서 돈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비즈니스들은 비록 고객들의 지갑을 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들과의 관계를 쌓을 수는 있다 했는데요. 그들에게 뭘 사라고 강요하지 말고 대신 고객의 개개인 관계를 중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커뮤니티에 좀 좋은 일들을 요즘 한번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해보라고 했는데요. 그럼 주민들, 고객들은 이걸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자신들이 지출이 가능해졌을 때 그 가게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수영복 판매 가게에서는 고객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재미난 짤 같은 걸 요즘 보낸다 하고요.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들을 보냅니다. 그저 고객들이 팬데믹 기간 너무 지치지 않고 좀 처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즐겁게 보낼 수 있게끔 노력하는 건데요. 이처럼 고객들에게 즐거움 주고 끈끈한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롱런하는 비결이 될 수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포브스가 워낙에 유명한 경제 전문지니까 뭐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 좀 너무 어렵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아이디어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라는 점은 우리가 꼭 정말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뭐 코로나 사태, 팬데믹 사태로 그저 장사 안 되고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아 뭐 이렇게 걱정만 하실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방법을 좀 찾으셔야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현대화된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자꾸 좀 변화해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녀분들도 좀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네, 네. 여러 단체들도 도와주시고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